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안고 섬을 아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며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겸손과 순종으로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런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를 경외하는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에 순복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헤아릴 수 없는 경륜과 섭리에 따라 삶의 중심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남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장인 23장과 24장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였던 바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고 또 이제는 과거 그들이 섬기던 어떤 신과 우상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로부터 뜻하시고 이루시려는 이방을 불러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 들어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는 백성과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정결과 거룩,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 다스림, 구원, 사랑을 전하여 잃어버린 무침령을 되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상황과 감정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히 하며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신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원리이자 삶의 원리는 사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자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는 이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가나안 입성 때에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그 바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여호수아 이후에 이 포스트 여호수아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 뜻하는 바와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이 판단과 결정 자세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철저히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상황들과 뜻하지 않게 전개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진다 해도 분명하게 그런 영적 원리로 상황과 삶, 문제들을 조망해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당한 문제에 당황하거나 쉽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 받은 사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의 말씀에 이 기둥에 삶을 견고하게 묻고 흔들림 없는 깊고 겸손한 믿음을 세우면서 올것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만나는 문제 앞에서 쉽게 세상의 이치나 윤리와 도덕, 사람들이 좋아 보이거나 합리적이고 유익해 보이는 방안을 먼저 취하려는 그런 자세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더욱더 뚜렷하게 이 영적 원리에 의해서 믿음대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청직이 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포스트 코비드 시대, 코로나와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삶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행하였는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 불리는 유다지파 자손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또 오늘 그의 버금가는 요셉 가문, 곧 요셉의 장자와 차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요셉은 앞으로 사사기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공동체였음을 말해주는데 22절 요셉 지파는 베델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이것은 과거 가나안을 취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대표인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그 땅을 정탐했던 일들을 생각하게 하며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했던 일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때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을 잘 마치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요셉 지파는 아마도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정탐꾼을 베델로 보냈고 그 길에서 베델의 사람을 통해서 성읍 입구를 확인하여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함락하였던 것과 같지 않은 결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또 그들이 라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또 그 믿음의 언약 안에 들어오겠다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이나 결단도 없이 성읍 입구를 알려준 사람들에게 사사로운 약속을 하고 자신들이 선대해 주겠다고 선심을 썼습니다. 여기서 선대는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이 베푸실 수 있는 그 헤세드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과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약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전쟁은 여전히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직권남용의 권한밖의 일들을 스스럼 없이 행하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의 약속대로 삶으로 후일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족보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편의와 생각대로 살려준 결과 이 베델 사람들은 23절과 26절에 노임받은 사람들이 해쪽 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방의 성읍인 또 다른 루스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후일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을 보게 되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다는 기록들로만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남겨진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함은 실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 안에 두려움이나 한편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함을 말하였지만 각 전쟁에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들의 일들을 분명하게 다시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으려 했던 동기는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의 실패의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유목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될 때에는 농경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한 농경 방법과 노동력을 그들로 인해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쫓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룻을 놓아준 사람에게 선대함을 베푼다는 것은 실상은 그릇된 자기 사랑,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패한 과업 완수, 유업을 얻는 일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는 22절 하반절에 요셉 지파가 베델을 얻으려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조금 더 거리를 두지 않으시고 함께 올라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고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형식은 믿음의 형식을 취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용에서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방식보다 뒷전에 두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누구나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고 인정할 만한 유익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앞세우고 거기에 자신들이 가진 경험을 총동원하여 지혜롭게 처리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들을 얻어낸다고 그들은 여겼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비춰보지 않았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책임과 권한에 입각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실패하여서 모든 것이 결국은 뒤죽박죽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희년, 믿음을 계승하고 새로운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어떤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 우리의 일상이 그런 모습을 담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비추어 우리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 또 자신이 받은 사명의 겸손과 충성은 온전함으로 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근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여기는 일들에 임의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인도하심을 벗어난 일이 되고 당면한 어려움에서 피한 듯 하였지만 더 깊은 고난과 위기를 만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결과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애초에 만나지 않을 수 있는 불필요한 일들을 스스로 만든 것이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합당하게만 반응했다면 수습불가한 문제로 발전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그것이 들불처럼 번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적 삶이란 하나님의 깊고 넓은 경륜 안에 주에 세우신 영적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들의 풀과 같고 자고 나면 피어다지는 꽃과 같은 유한한 인간의 이 연수와 시간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바나 지금 현재 가진 지식이나 상황적 판단을 따라서 잠시 얻어질 만족이나 편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영적 삶은 아닙니다.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 질서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영적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장하는 삶이 바로 참된 영적 삶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이스라엘이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선하신 역사, 거룩하고 온전한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거룩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주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또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에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묵상하게 하시고 허락하신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와 요셉 지파가 그들이 하나님께 언약한 바대로 행치 아니하고 당면한 문제와 상황에 자신들의 짧은 생각과 판단, 소견에 따라 반응하며 이 불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보게 하셨는데 혹 그런 모습이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내면을 점검하며 주어진 상황들을 살피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라서 겸손으로 청지기와 같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각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영적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영적인 어두움, 육적인 여러 가지 제약들이 벗어나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등불을 밝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각 예배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병든 자, 삶의 여러 문제에 갇힌 자들이 그 고통에서 노임을 얻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또 자유케 되는 은혜 역사를 증거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사에게 새판짝이 임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하고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서 믿음과 결단, 상호 배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옵소서. 소그룹 사역의 새판짜기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소그룹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자녀세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거룩한 정체성을 따라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학업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선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선생님들을 얻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스라를 떠나서 캠퍼스 생활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세상의 비전과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욱더 날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에 있을 백투스쿨 특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금요일에 있을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들과 학병 모두에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새 학년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